어제 왜안 왔어? 똥강아지야. 여보세요? 네. 근데 오늘 난리냐? 아닌데 너 결석했잖아. 그런데 그럼 부강아가. 다음 주에 그냥 외소 볼게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497 문장 셔플 가봅니다. 걔들은 피곤하다. 오케이. They are tired. They are tired. 그렇죠? 그래, 세 가지 중에서 뭐 피곤. tired 뜻이 뭐니까? 피곤한. 그러면 그들은 어떻니? 그렇죠. tired란 대답 듣고 싶어랑 똑같죠. How are they? 걔들 어때? How are they? 오케이. 그들은 피곤하지 않다. They are not tired. They're not tired. 좋습니까? 그들은 이거 피. 어라고 같이 줄여서 말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뭐 요렇게 줄여도 돼. 요렇게 줄이면 어떻게 되냐? They're not.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줄이면 뭐가 돼요? They aren't tired. 뭐든 해도 상관없어. 똑같은 말이니까 어차피. 그렇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거 하나. 그들은 피곤하니? All day tired? 그렇죠. 비동사 문장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들은 내 사촌들이다. They are my cousins. 오, cousins. 잘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my cousin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그렇죠. 누구란 my cousins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 그렇죠. Who are they? Are they 또 나오고 있죠. Who are they? They are not. They are my cousins. 그들은 내 사촌들이 아니다. are they? They are not my cousins. 똑같은 규칙이죠. 아까랑.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나 아 오늘 진이 운 좋은데. 너나 좋아하니? Do you like me? 그렇죠. Do you like me? Do you like me?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시. 받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요. 네, walk. To the park. 다 있는 문장이죠. 선생님이 초반에 하는 거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시고 두. 그러면 to the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여, to the park가 여섯, 선생님이 이렇게 한 덩어리를 지어놨던 얘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대한 한 가지의 답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ere? 오케이. 이게 하다시니까 그 규칙대로 묻는 말 만들면 되죠. 그래서 where? 오케이. 이게 아직도 어렵나요? Do they walk? They walk, do they walk?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오케이.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는다. 네, walk not.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한테 한참 동안 잔소리 들었죠, 그쵸? 내가 이게 왜세 가지 중에서 하다시고 두라고 왜 설명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치? 그들은 걸어가지 않는다. They don't walk. 이게 하다시의 세 가지 말 만드는 방법. Do they? They don't. They walk. They walk to the park. They walk to the park. 계속해서 넘어가고. 나는 케이크 만들 수 있어. 다 끝났어. 새롭게 다음 시간 제대로 해갖고 와. 오케이. 새롭게 내가 뭐 하라고 했는지 알지? 이번에는 녹음하는 것까지는 안 해도 돼. I can make up. 안녕히 가세요.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 안녕하세요. 케이크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at? Can you make? 그렇죠. What can you make? I can make a cake. I can make a cake. 그 다음에 그녀는 어디에서 책 써니? 누가다 묻는 말이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렇지. 됐습니까? 세 가지 중에서 뭐? 오케이. 그녀가 사니? 오케이. 문장 완성. Where does she buy? 그렇죠. 그녀가 그 책을 어디서 사니? Where does she buy the book? Where does she buy the book? 그랬더니 그녀가 the book 안 만들어봤자. 그래서 그 서점에서 산다죠. 그녀가 그것을 그 서점에서 산다. 대답이 뭐였죠? 오케이. 이거는 그 서점이죠. 내가 필요한 건그 서점에서입니다. 그래서 뭐? 오케이. 이게 있어야지. 어디가 될거 아니에요? 무엇 서점을 삽니까? 서점에서 사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넘어가고요. 우리는 거실에 있어요. 그렇지. No. 오, 드디어 썼어. 인 썼어. 안쓸줄 알았더니. 우리는 거실이다 할줄 알았더니. 인 썼단 말이야. 인안쓸줄 알았더니 썼다고. We are the living. 우리는 거실에 있다. We are living room. We are in the living room. 또 거실이다. In the living room.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너희는 어디에 있니? 우리는 거실에 있다. 그래서 in the living room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다 했던 문장이잖아. 그렇죠. Where로 시작하죠. Where? 이유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된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니들 어딨어? 오케이. 거실에 있는데 우리는 거실에 없다. In the living room. 넘어가고 그녀가 뭐 읽습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She read. 묻는 말? She read. 완성. What she read?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가 신문 읽는다. 그 신문 읽는다였죠. 대답이. 그녀는 그 신문을 읽어요. 더 뉴스페이퍼.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거 안 붙는다고. 알겠습니까? 무엇이면 된다. 무엇. 한번 길어봤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거 읽는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아,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그들은 노래한다. 그들은 노래한다? 노래야.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오케이. 그러면 첫 단계? 문장 완성? How they sing. 그랬더니 그들은 엄청 노래 잘해요. 매우 잘. 매우 추운이 뭐야? 매우 추운. 그럼 매우 잘은 뭘까? 그건 매우 좋으니까. 왜? 했어 안 했어 이 문장? 근데 제가 왜 안 할까? 30 문장 안 하고 있죠 또. 응? 어? 응? 선생님 알까 모를까? 응? 오케이. How do they sing? 오케이. 1년도 안 남았어. 알겠습니까? 이 상태로 올라가면 60, 70점 각이야. 난 진여 60, 70점밖에 하기 싫어.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기어 갔잖아. 지금까지 이렇게 영어 공부를 목표에 기어서 갔어. 지금까지 이렇게. 응? 남들 걸어서 갈 때. 그렇잖아. 그럼 이제 뛰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뛰고 있습니까? 어? 이제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뛰어야 될 이 시국에 말이야. 어? 걸어갖고 되겠어? 그럴 생각 없죠, 뭐. 어? 원래 양념실하고 안 그래. 조동사라 그래요, 원래. 중학교 올라가면. 네? 제가 처음에 저희 가까이 데려왔잖아요. 네. 너는 왜 봉사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이랬어요? 아, 봉사, 동사, 명사, 형용사 이런 말이 좋은가요?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동사, 명사, 형용사란 말 쓰는데요. 사실 그게 뭔 뜻인지도 몰라요, 애들이. 모르고 아무것도 뜻도 모르는 거 그 자꾸 해서 뭐합니까? 차라리 그게 무슨 뜻이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저는 형용사란 말 대신에 어떤 시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드디어 하고 싶은 문제 나왔다. 우리는 언제 차를 마실 건가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따 힘들다. 세 가지 중에서 뭐 우리가 마실 것이다 만들었어 드디어. 드링크 뜻이 뭐니까? 이런 거 필요해? 필요 없어? 없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묻는 말 첫 단계? Will we drink? 그렇죠. Will we drink? 그러면 문장 완성.
When will we drink? The tea.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차 언제 마실 거예요? When will we drink the tea? When will we drink the tea? The tea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3시에 마실 거라 이렇게 대답했었죠? At 3. 좋구나. 이제 이런 거 넣었네요. 이건 그냥 셋입니다. 무엇 셋이.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 아니고 언제야. 이거를 니네 친구들은 전치사라면서 배울 거야. 나는 앞제빗이라 그래요. 앞에 놓는 말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뜻을 바꿔줍니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 어디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30분째 안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이제 진도가 너무 차이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생님 욕심에서는 조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1편 시작합니다. 슈드. 자, 클래스 카, 앱에 보면 스피킹 옆에 이거 있어요. 이거 보면 유튜브랑 연결됩니다. 공부하고 문장을 익히면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잘 하려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등장할 거예요. 산이 뭐지? 섬이 뭐지?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해하다가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여기 다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일단 먼저 익히고 나서요. 그러니까 전에 했는데 또 까먹었을 거야, 당연히 사람이. 그쵸? 아, 맞다, 맞다, 이거였지. 한 다음에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